2017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열풍은 사실 앞으로 다가올 블록체인 기술이 몰고 올 엄청난 변화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한데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3G에서 LTE로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컨텐츠는 과거의 텍스트와 사진이 주를 이뤘으나 스마트폰과 빠른 인터넷의 만남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고, 그로 인해 영상이라는 컨텐츠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LTE 이전만 해도 블로그에 영상을 넣으면 렉 걸린다고 욕을 먹기 일쑤였는데, 빠른 인터넷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변화는 사실 엄청난 변화였고,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3년 전에 미리 유튜버 시작했을 텐데 하고 후회도 할 텐데요. 그렇다면 5G로 인해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찾아오게 될까요? 사실 LTE에서 5G 시대로 변환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사실 시장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예고편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2017년 전국을 초토화시켰던 비트코인을 통해서 말이죠. 사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비트코인에 가려져서 그 기반이 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술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2017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열풍은 사실 앞으로 다가올 블록체인 기술이 몰고 올 엄청난 변화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한데요. 대체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이기에 기존의 화폐 개념을 뒤엎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어떻게 해킹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1억에 샀다고 했을 때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계약서를 주고받는다면 한쪽의 계약서가 위변조되었을 때 이 계약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가 작성될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유된 모든 사람의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힌트를 얻어서 엄청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기존에는 온라인 화폐를 만들어서 돈을 A에서 B로 다이렉트 송금을 하게 되면 항상 해킹의 위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설이었으나 비트코인은 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아까 말한 계약 내용을 여러 명한테 공유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송금 거래 정보를 거래 당사자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참여자 전원에게 나눠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거래 내용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모두의 정보를 해킹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원리로 탈중앙화를 하면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초연결 초신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탈중앙화와 안전한 거래는 금융을 넘어서 유통, 컨텐츠, 사물인터넷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이번에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한 책 블록체인 트렌드 2020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블록체인은 근미래에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꿀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